이번에 빨리 와서 깜짝 놀랐지? 왜 이렇게 일찍 왔게? 오늘은 바로 특별편으로 찾아왔거든. 여기는 어디냐고? 나만의 비밀의 방! 내 최애템들 가득한 일명 덕질방! 너네니까 특별히 보여주는 거야. 오늘은 왜 여기 있냐면 봄이 왔어요. 네, 봄이 왔잖아. 봄 왔는데 나의 봄은 어디 있는 거야? 히쉬. 나는 나만의 봄을 찾겠어. 봄을 찾기, 봄을 찾기, 봄을 찾기? 너네 방금 웃은 거 다 알아. 왜 아닌 척해? 3월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꽃, 봄, 너네? 아니, 쇼핑이지. 찾고, 감고, 결제하고, 주문 완료. 내가 뭐 샀는지 궁금하다고? 택배요. 나 피부 진짜 예민하고 건조한 거 알지? 민감하고 건조한 피부에 촉촉한 진정을 불어넣어주는 보습 효과 짱짱 로션, 피지오겔 레드수딩 AI 진정 보습 로션. 봄에 딱 맞는 보습 로션이지롱. 제형은 살짝 묽은 제형이라 발림성도 좋고 흡수력도 최고. 흡수가 좋으니 끈적이지 않는다고. 피부 진정이랑 촉촉한 보습력 바로 보이지? 진정 보습과 피부 장벽 강화를 한 번. 역시 국민 로션이네. 나 왜 이거 이제야 쓰게 된 거야? 나는 바보. 건조하고 민감했던 지난 날들이여, 이젠 안녕. 이번 봄 내 피부를 지켜줄 요 폼을. 전국의 모든 짱구들 그리고 모나리자들 보고 있나? 듣고 있나? 어떤 눈썹에도 쉽게 뭉침 없이 자연스럽게 클리오킬 브로우 오토 아드 브로우 펜슬. 그대들을 위해 찾은 봄을 하나. 이거 하나면 짱구? 모나리자? No. 그대들은 이제 나를 따를 수밖에 없을지어다. 하하하하하. 입체적인 육각 모양으로 어느 각도든 쉽고 정교한 눈썹을 그릴 수 있고, 내장되어 있는 샤프너로 매일 새 것처럼 사용할 수 있어. 위쪽에 있는 스크류 브러쉬로는 자연스러운 결정이 완성. 우선 눈썹 빈 공간에 콕콕 찍은 후 선을 쓱 이어줘서 아웃라인을 완성한 후에 비어있는 공간을 샤샤샥. 뭉침 없이 자연스러운 눈썹 깨! 콕 찍고 쓱 그리고 샥 채워주면 자연스러운 눈썹 가능하다 이거야. 색상은 1호 내추럴 브라운부터 5호 그레이 브라운까지 다양해서 나한테 꼭 맞는 색으로 사용할 수 있어. 짱구야! 모나리자야! 이제 그만 안녕! 나도 이제 예쁜 눈썹 있다고! 바르자마자 광택이 맑게 차오르는 롬앤 주쉬 래스팅 틴트. 내가 집순이템 때 소개해줬던 거 기억나지? 이게 쓰다 보니까 진짜 좋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올리브영 간 김에 다 사왔어. 역시 인생은 블랙! 예! 이제 내가 뭐 할지 알겠지? 자, 발색 타임! 주시오 루비레드 썸머 센트, 드래곤 핑크 피치미, 피그피그 주주브, 애플 브라운 리치 코랄 체리밤, 토토리까지. 역시 나사길 잘했어. 하늘 아래 같은 레드는 없다. 이 탕후루처럼 맑게 차오르는 광택 좀 봐. 어때? 내 입술 좀 탕후루 같아? 이거 진짜 전 색상 다 사는 거 추천! 완전 추천! 틴트 하나 발랐을 뿐인데 입술이 봄을 찾아버렸네. 나의 봄을 위해 찾은 그 다음 보물은 뭐게? 매일매일 손이 가요 손이 가. 7가지 조화로운 컬러로 다채로운 메이크업 완성. 에스쁘아 리얼 아이 팔레트. 올리브영 가서 어떻게 섀도우를 안 사? 보자마자 딱 꽂혔는데 색이 다 너무 예뻐서 포기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 데려왔지. 으하! 투명한 뚜껑에 심플하게 로고가 딱. 그냥 딱 봐도 색조합 미쳤는데? 머리 컬러가 단 하나도 없어. 따스한 복숭아빛이 너무 예쁜 피치라이. 완전 사랑스러운 핑크로 생기를 불어넣어줄 로지피드. 부드러운 누드 음영으로 분위기 있게 연출할 수 있는 누드 무드까지.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매일 손이 가는 데일리 컬러 무드로 이루어져 있어. 나의 원픽은 이거! 피치라이크! 이거 하나면 한 듯 안 한 듯 러블리하게 앙! 으이구! 이 사랑스러운 것! 단독 특가로 2만 원대에 살 수 있으니까 빨리 가봐! 섀도우 팔레트는 뭐다? 아무따! 에스쁘아! 민감 피부, 트러블 피부를 촉촉하게 잠재워줄 크림! 닥터지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 오! 이거 진짜 촉촉하다! 피지오겔 로션 샀으면서 수분크림 왜 또 샀냐고? 이건 우리 언니 줄 거야! 우리 언니를 위해 찾은 보물! 우리 언니가 민감성 피부에 트러블도 약간 있는데 트러블 완화에 좋다고 하길래 샀어! 피부 진정 성분인 5가지 시카 콤플렉스가 여드름성 피부를 진정시켜준다고 하더라고. 뭔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좋대. 가볍고 산뜻한 젤 타입 수딩 크림이라서 피부에 닿자마자 수분이 피부 속으로 막막 녹아드는 느낌이랄까? 보송보송한 마무리감까지 완벽하다. 완벽해. 인공 향료가 없어서 고양이라 더 좋은 것 같아. 가볍지만 오래도록 수분 충전이 되니까 낮에는 이렇게 수딩 크림으로, 밤에는 이렇게 슬리핑 팩으로 활용 가능해. 이거 그냥 내가 쓸까?
바르자마자 눈가에 빠르게 고정되어 오래 지속된다는 웨이크메이크 철벽펜 아이라이너. 나는 어떤 걸 써도 시간 조금만 지나면 눈화장 진짜 잘 번지거든. 그래서 어떤 걸 써야 안 번질까 늘 고민하는데 친구가 추천해주더라고. 이 날렵한 펜촉 보소. 일단 합격. 요 날렵한 펜촉으로 끊김없이 날렵하고 선명한 눈매 완성. 시크한 무광 블랙과 브라운, 다크 브라운 세 가지 색상이 있고 유수분에 강한 필름 타입의 포뮬러랑 오랜 시간 선명한 눈매 유지 가능? 가능! 너 정말 대단하다. 오늘의 특가로는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마. 피부가 먹는 비타민C 잡티뿐 아니라 피부톤까지 맑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구달 비타C 잡티세럼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요게 자연에서 추출한 청귤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그렇게 좋다며? 청귤 추출물이 무려 70%나 함유되어 있대. 이거 쫀쫀한 제형이다 보니 손으로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주며 산뜻함 만%! 민감성 피부도 반납 걱정 없이 순하게 잡티를 케어할 수 있어. 요 고농축 비타민 세럼으로 곧 만나게 될 숨은 잡티부터 방금 막 올라온 아기 잡티까지 샥 다 사라지는 매직! 역시 잡티 고민러들의 원픽도 없다. 짜잔! 그리고 마스크팩도 준대. 내 피부에 봄을 찾아준 이 봄을. 메이크업 완전 아웃! 건강한 피부만 남겨주는 저자극 클렌징 1등! 바이오더마 센시비오 H2! 백날 좋은 제품들로 피부 관리해봤자 메이크업 제대로 못 지우면 끝이잖아. 그래서 찾아온 폼을! 이거 하나면 완벽하게 순하고 깨끗한 클렌징 완성!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준 후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닦아주기만 하면 되는데 포인트 메이크업은 5초간 올려둔 뒤 닦아줘야 잘 닦여. 와우! 물세안이 전혀 필요 없어. 저자극 클렌저라서 나같이 미세먼지에 민감해진 피부에 딱인 것 같아. 너무 좋지 않아? 요즘 같을 때 꼭꼭 필요해서 찾아버린 폼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청결하게 셀라피 닥터 세니타이저. 청량함과 수분감이 느껴지는 겔 타입 제형이고 건조함은 노노. 완전 촉촉한 마무리감. 요놈 너무 대단한 녀석이잖아. 물 없이 사용 가능해서 언제 어디서나 찝찝함 해소 가능. 세균들아 불러꺼라. 입냄새 제거의 끝판왕 테라브레스 와일드 민트. 이건 왜 샀냐고? 나 입냄새 나서 산 거 아니야 절대 아니야. 봐봐 안 나지? 나 원래 평소에 가글 하는 거 되게 좋아해. 하고 나면 상쾌하잖아. 찾아보니까 이게 구강청결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 그리고 원래 직구로만 살 수 있었는데 이번에 올리브영에 새로 입고됐더라고. 안녕? 난 소라라고 해. 뚜껑이 컵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따라주면 돼. 오, 완전 투명한 색이네. 노알콜 너무 좋은 것 같아. 와, 너무 좋은데? 이건 마치 인공적이지 않은 시원함? 구강 건강도 진짜 중요한 거 알지? 미세먼지로 목 칼칼할 때 이거 하나면 해결 완료. 넌 이제 나의 필수템이야. 이번 봄에는 올리브영에서 새로운 봄을 찾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때부터 이때까지 너네도 봄을 찾기 잊지 말고. 오늘 소개한 10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매일매일 달라지는 추가 할인 오늘의 특가 상품이니 카톡 풀친이나 SNS를 잘 확인해봐. 그럼 안녕. 따라라라 딩고. 쿠키 영상 보고가 친구들을 위한 시조를 한편 준비해봤어. 우리 띵구 귀여워서 나 오늘도 시름시름. 주접이라 할지라도 내가 알게 뭐야 주사. 좌로 인정 우로 인정 진리불변 레알이다. 띵구 사랑해. 하트 소라 울림.